이번 시간엔 11차시부터 14차시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차시부터 14차시까지 우리는 집합명제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이 집합명제 함수에 관한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합입니다.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문제로 확인해 보죠.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동그라미 아닌 것에 X를 표시하시오. 1번, 추운 나라의 모임. 그렇죠. 춥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데 사람마다 분분한 의견이 나뉘므로 이는 집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2번, 10 이하의 홀수의 모임 하면 그 대상이 1, 3, 5, 7, 9로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집합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옳게 적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죠. 맛있다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괄호 2번은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는 집합 맞지요. 다음으로 집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포함된다라는 단어와 부분 집합이라는 용어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그렇죠,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합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주어를 B로 했을 때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요. 수학적 기호로 잡아먹는 것 같은 표현으로 이런 식의 기호를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집합 A 1, 2, 3, 4, 5로 이루어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설명이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X를 표시하시오. 집합 1, 2는 집합 A에 포함된다.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 모두 속해 있지요. 따라서 1이라는 집합은 집합 A에 쏙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2번. 집합 4, 5, 6은 집합 A에 포함된다. 4, 5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원소 6이 보이지요. 완전히 속해 있지 않으므로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옳게 동그라미 X를 표시하셨나요? 그렇죠. 1, 2, 3은 집합 A에 포함되지만 5, 6은 원소 6 때문에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기호나 의미가 기억나시나요?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A 합집합 기호 기억나시죠? A 합집합 B와 교집합 기호 기억나시죠? A 교집합 B를 구하시오.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이 B가 A에 포함되어 있어서 A 합집합 B는 B의 원소, A 원소를 모두 적어줬을 때 이렇게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즉 집합 A와 똑같은 집합이 이렇게 나오네요. 2번 A 교집합 B
네, B가 원래부터 A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찾아보라고 하면 B의 원소 1, 2가 모두 해당돼서 A 교집합 B는 1,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B 집합 B와 똑같지요.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 합집합 B라 하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을 얘기해서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적어주는데 보기 좋게 숫자 크기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1, 2, 3, 4, 5, 6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괄호 2번. A 교집합 B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A 집합과 B 집합에 모두 포함되는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므로 벤 다이어그램에서 겹쳐지는 부분인 뒤꿈치 영역에 포함되는 숫자 1, 2, 5로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제와 관련해서 명제가 무엇이었는지 뜻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요.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명제인 것에 동그라미 아닌 것에 X를 표시하시오. 1. 100은 큰 수이다.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판단할 수 있나요? 네, 크다와 작다라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이 문장에 참과 거짓을 분명히 말할 수 없어서 명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반면에 괄호 2번, X가 3이면 X의 두 배는 6이다. 맞는 말이죠? 맞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명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쓰셨나요? 괄호 1번, 7은 소수이다. 괄호 2번, 100은 큰 수이다. 네, 괄호 1번은 네, 맞는 말이죠? 참임을 우리는 분명히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라고 할수 있으나 100은 큰 수일까? 크다라는 건 주관적인 개념인데 맞다 또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문장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명제 역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시나요? 역은 무엇인가요? P이면 Q이다 꼴로 이루어진 명제에서 P를 가정이라 하고 이 Q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서 표현한 Q이면 P이다를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명제의 역을 말하시오. X랑 Y Y가 같으면 X제곱은 Y제곱과 같다. 역은요, 그렇죠? 결론과 가정을 순서를 바꿔서 X제곱은 Y제곱과 같으면 X는 Y와 같다. 라고 적은 요 문장이 이 명제의 역이 되겠죠? 비슷한 문제로 확인해 봅시다.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수로 넘어갈게요. 함수란 무엇이었죠?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가 대응되는데 중요한 규칙,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데요.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대응표를 보고 이 대응은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골라서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4가 눈에 띄시나요? 오직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데 4는 b로도 c로도 모두 화살표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함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네, 1을 봐도 그렇고 3을 봐도 그렇고 두 개의 값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함수가 아니지요. 이어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복습해 봅시다. 합성함수란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라는 뜻으로 기호로 이렇게 서클 기호를 써주는데요. G 서클 F라고 하면 F에 의한 함수 값을 다시 한번 이 FX에 대한 G의 함수 값으로 대응시키는, 즉, 두 개의 함수를 연달아서 활용하여 정해지는 함수 값을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문제로 확인해 보죠. 두 함수 fg가 그림과 같을 때 g 서클 fe의 값을 구하시오. 대응을 찾아 나갈 때이 e에 가까운 값부터 찾아 나가는 건데요. 문제를 풀기 쉽게 대응표가 그려져 있지요. 먼저 E는 5에 대응됩니다. 여기에 함수 G를 합성했으므로 이 함수 값을 다시 한번 G에 의한 함수 값으로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값인, 그렇죠? 이 10이 합성함수 G 서클 F에 의한 E의 함수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10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확인해 보죠. 그렇습니다. 합성함수 G 서클 F에 의한 1의 함수 값은 3을 1로 다시 한번 대응시켜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역자는 역전하다 할때 역입니다. 즉, X를 Y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F였다면 이 F의 역함수란 Y를 거꾸로 되돌려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말하는데요. 문제로 확인해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F 역함수, 여기서 잠깐 역함수 기호 기억나시죠? F 역함수에 의한 사의 함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역함수란 되돌리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대응표는 F, 함수 F에 대한 대응표이기 때문에 이 함수 F의 값을 되돌리는 함수로 찾아주면 돼서 4의 역함수 값은 되돌려서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옳게 구했나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3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